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막 가까이에서 들어보는 팬들의 함성, 그리고 끊이지 않는 플래시 세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처음이었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아마 평생 기억에 남지 않을까. 네. 이민호 씨는 당분간 못 보더라도 이 영상은 자주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자, 다음. 사실 이민호 씨와 이민호 씨의 팬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이민호 씨와 민호 씨가 함께 만든 기부 플랫폼, 프로미즈.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 엑사첼로 아카무스로군토스 마리키타라쿠 캄페르사마. 우리 또 한번 함께해요 PMG.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은 이 팬미팅에서 최초로 공개한 그런 영상인데, 세계 각국의 언어로 함께해요 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 그 프로미즈는 우리가 함께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자는 뜻에서 이민호 씨가 직접 고안한 기부 플랫폼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이제 팬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또 팬 안에서 또 이렇게 이어가는 인연들, 그런 분들께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날, 저와 관련된 특별한 날이라던가 아니면 시간이 날 때 틈틈이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동참하고 싶다, 그리고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네, 프로미즈라는 브랜드를 시작하게 됐죠. 지금까지 많은 활동들을 했죠? 네, 저희가 이제 3년 차인가요? 3년 차가 맞을 텐데, 프로미즈는 물이랑 아이들, 동물,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의 이제 생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우물도, 아프리카의 우물도 팠고, 그리고 작년에는, 네, 착한 브랜드 대상도.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3년, 올해로 이제 3년인데. 아, 착한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민호 씨와 여러분들께서 함께 만든 기부 플랫폼. 그래서 의미가 남다르죠. 근데 아직 사실 아시는 분들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어쨌든 이거는 제 이름이 안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시작이 된 브랜드니까 여러분들의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어쨌든 좋은 일을 함께 한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리고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커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함께 또 PMG를 통해서, 네, 좋은 일들 해나가고 싶습니다. 뜻이 좋기 때문에